가을 추석도 지났으니까 좀 이제 좀 선선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포인트로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 얘는 스퀘어 쉐입을 잡으면 좀 귀엽게 디자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처럼 조금 쉐입을 뾰족하게 오버홀로 해서 좀 잡으시잖아요. 약간 좀 섹시한 느낌도 내실 수 있어요. 네, 다 보여드려야지 욕심이 나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아트 느낌 약간 무덤처럼 이렇게 앞에 쌓여 있거든요. 여기서 빼서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막 찾아야 돼. 이게 아트가 한 두세 개면은 예쁘게 나열을 해놓고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기 쌓여있는 게 한 열몇 개가 되다 보니까 얼마 없네요 오늘. 네, 얼마 없네요. 열몇 개 정도면.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요거의 응용자. 요걸 먼저 하시고 나서 요걸 하셔야 조금 더 편하게 되실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하시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의외로 얘가 좀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초승달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 베이스 작업은 똑같아요, 아까랑. 근데 이제 자석을 사용하는 활용 방법이 조금 틀린 거예요. 자, 달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베이스 컬러는 블랙이에요. 근데 네이비나 와인 컬러, 다크한 컬러를 쓰셔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블랙홀 같은 느낌, 더 우주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 라고 하실 때에는 그냥 블랙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블랙을 투콧을 잘 안 해요. 그냥 원콧만 하거든요. 워낙 발색이 높다 보니까 투콧까지 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처럼 시커멓게 나와요. 워낙 발색이 좋아서. 게다가 지금 저희가 이거 블랙 같은 경우는 블랙을 두 개 갖고 가시는 거. 원 플러스 원 행사인데 두 개 갖고 가시거나 아니면 저는 블랙 두 개만 있는 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하나, 블랙 하나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화이트도 많이 쓰시잖아요. 매트 완전히 리얼 화이트, 리얼 블랙. 이거 두 개를 세트로 되어 있는 애들이 하나 금액에 두 개 드리는 기획이 지금 인스타그램 저기 쇼핑몰에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번호를 1078 검색하시면 블랙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그냥 블랙이라고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르고 있는 컬러는 유리젤 계열의 블랙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시커먼에 완전 리얼 블랙 컬러로 1078번을 먼저 베이스로.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이제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초승달 디자인을 잘 보면 아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뭐지? 일식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이라시아이 마세요. 네, 어서오세요, 선생님. 아, 제가 살짝 삼촌이 나올 뻔했어요. 아직 12시 안 됐는데. 아, 제가 살짝 피곤해지려고 하면 살짝 삼촌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 100% 삼촌은 아니니까 덜 피곤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이 초승달 같은 모양을 만들 때 선생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낼게요. 자석의 입자를 질문 같은 거 내지 마요. 아니 잠깐만 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왔단 말이죠. 아 진짜? 입자를 제일 큰 애, 중간 애, 제일 작은 애 중에 어떤 입자를 써야 가장 초승달이 정확하게 보일까요? 이게 좀 기대려나? 팀장님 먼저 잡고 시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느 게 가장 선명하게 초승달이 보일까요? 입자 큰 애, 입자 중간 애, 입자 작은 애. 큰 거, 작은 애. 자, 3분 해야죠, 3분. 작은 애가 더 많아, 작은 애가. 작은 애, 작은 애. 작은 애, 맞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작은 애로 네. 그대로 쓸게요. 왜 그러냐면, 네. 입자가 작을수록 자석을 움직였을 때, 촘촘하게 움직여지겠죠. 즉 자석이 초승달 같은 애들은 C커브처럼 라인이 정확하게 딱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큰 입자인 애들은 자석을 움직이면 한마디로 메주콩하고 소금하고 봤을 때 중간중간에 이 틈새가 소금이 더 맛소금하고 콩하고 봤을 때 콩이 좀 더 많이 벌어져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모양을 만들 때 콩은
그렇게 좀 듬성듬성하게 보일 건데, 소금은 워낙 입자가, 맛소금은 입자가 작으니까 촘촘하게 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그림을 그리듯이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 거야. 네. 라고 하실 때는 제일 작은 애를 쓰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지금 제가 사용할 거는 1번 그 자석바에서 1번 제일 큰 걸 사용할 건데, 이때는 먼저 모아주는 역할을 좀 해줄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아주는 역할. 힘이 좀 세서 좀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모아주는 애를 먼저 좌우로 하고 위아래로 해서 아까 원형 했었던 것처럼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 모래로 갖고 놀 때 오줏싸기 하려면 제일 가운데 모아놔야지 이거 꽂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가운데로 자석을 많이 모아놔야 이걸 퍼뜨려서 디자인을 만들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아트를 할 때 가운데로 먼저 꼭 자석을 모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전체적으로 골고루 쫙 퍼져 있는 애들을 모았어. 가운데 모았어요 지금. 네. 자, 그러면 1번으로 가장 가운데로 모았다. 그럼 네. 2번 지금 몇 번이죠? 3번. 자, 왜 3번을 쓰죠? 3번은 이렇게 가운데로 모았다고 해도 큰 자석 말고 이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조그만 걸로 좀 더 중간 쪽으로 모으기에는 3번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1번 같은 경우는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확 밀어버려요. 완전히 쓸어버려요. 근데 3번은 입자가 좀 더 작아요. 얘가 훨씬 더 힘이 약하거든요. 얘는 곡선을 좀 잘 잡아주는 애예요. 자, 1번 자석은 요 지금 동그랗게 나왔죠? 조금 더 밀어주는 네. 역할이 밀어주는 세세하게 역할. 밀어주는 역할을 잘 네. 해줘요. 그러니까 원형 곡선을 만들 거면은 3번 자석 확 밀어주거나 일직선 라인을 만들 거야. 이럴 땐 1번 자석이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1번하고 3번을 다 같이 쓰니 저희는 지금 요거 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할게요. 한 애는 네. 먼저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자, 그 다음에 네, 3번으로 해서 두 번째로 조금 더 중간으로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자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저희 신랑이 이거 이쁘대요. 요거 아시죠? 요거 가지고 계신 거. 요거 가진 거. 이렇게 왼쪽에서 밀어요. 밀어요. 그대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자석을. 중간으로 가지고 가시면 구멍이 떡 뚫리거든요. 이렇게 C자. C인데 그래도 조금 몰린 부분이 있어서 얘가 아무래도 세세하겠죠? 좀 작으니까.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좀 아래로 처진 C가 돼서 조금 올려볼게요. 이렇게 조금 수정하기에 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나요? 자, 얼른 큐어링 할까요? 네. 겁나죠? 네. 빨리 모양 망가지기 전에 요거는 홈페이지에 파는 건가요? 네, 파는 거예요. 검색하실 때 그냥 자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거는 원래 저희가 언제 할 때 사용을 했었냐면 그 볼 체인, 볼 있죠? 볼을 일직선 라인으로 만들어서 줄 모양 만들 때 썼던 애였어요. 왜 미니볼 있잖아요. 그걸 얘로 딱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라인을 쫙 만들 때 그때 사용했는데, 얘가 자석이 되게 미니 사이즈가 들어서 살살 이렇게 밀어져요. 이거 갖고 계신데 안 쓰고 처박아 놓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얼른 꺼내세요. 얘로 되게 라인을 움직여 주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는 이제 디자인할 때 많이 안 보여드렸더니 이거를 활용도를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저거를 가지고 이 초승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음에 다른 디자인도 있어요. 맞아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 10월달 디자인. 10월달 디자인이에요. 10월 그 시즌에 하는 아트가 있어요. 또 스포 나오고. 안 할 거야. 아무튼 10월에 또 뭔가 또 그 있어요. 디자인할 때. 그때 네. 또 쓰거든요. 오늘은 초승달부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 이제 레이어드 했었죠. 네, 요것도 무슨... 컬러를 좀 변경을 해야 되니까. 네. 요번에는 블루 하자요. 블루 할까요? 블루 하자요. 블루 할까요? 블루 할까요? 그럼 이미 답 정도잖아. 네. 뭐 블루 자, 좋아하실 것 같고. 제일... 아, 이런 거는 노랑이도 괜찮긴 하죠. 노란색, 아, 셀러문? 노랑이 할까요, 그러면? 셀러문도 괜찮죠. 자, 보시면 네. 이렇게만 하셔도 예뻐요. 그냥 여기서 더 안 하시고 끝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컬러 레이어드를 하시면 아무래도 제이드 하셔도 되고
제이드를 하셔도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어디지? 이거 해도 돼요. 백호. 아, 약간 이거 치즈 컬러죠. 네. 얘가 되게 밝은 노란색이거든요. 네, 이거 하셔도 돼요. 완전 노란색빛이 나와요. 아까 제이드 컬러 보셨잖아요. 네. 제이드 컬러 하셔도 되고 이거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는 반반이 하고 싶어. 그럼 반반 색깔 바르시면 그렇죠. 이거는 시럽젤 종류는 이렇게 다 레이어드하기 좋아요. 네. 아까도 이렇게 보셨잖아요. 제이드 컬러 같은 걸로 이렇게 위에 올리신 것처럼 지금 두 개 컬러가 좀 다를 거예요. 제이드는 조금 톤이 다운되어 있고요. 네, 조금 더 연해요. 네, 조금 약간 브라운 톤의 거라고 하면은 백호에 있는 컬러, 치즈 컬러는 완전 노란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노란 느낌이 조금 더 줬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번에는 치즈 컬러 사용을 했어요. 유리젤 계열이면 뭐든지 다 쓰실 수 있어요. 왜요? 왜요? 트레이가 저만큼 아, 많이 밀려져 있었어요? 네. 꺼내야겠어요. 진심 짱방아도. 아이고. 저희가 원래 항상 라방을 하면 저희가 라방을 별로 빼지 말고 보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짱받은 거를 네, 항상 보면 저희가 신상만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기억 저편에 던져놨었던 제품 한두 개씩을 꼭 갖고 와가지고 보여드리거든요. 써야 좀 돈 주고 구입하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 짱바가 놓지 마시고 조금만 위에서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얘는 이제 그 나 진짜 노래 부르 그대 그 노래 뭐야? 뭐지? 왜 그 선미 노래 있잖아요. 그 걔는 보름달이구나. 어쨌든 자 옐로우 색이 했으니까 옐로우 별 한번 붙여볼게요. 옐로우 별 골드 별 골드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맞아요. 키워요. 작은 이니셜도 예쁘고 뭐 별 말고 하트 조그만 거 있잖아요. 디자인 하셔도 괜찮고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하트하고 해도 진짜 예뻐요. 선생님들 한동안 하트 엄청 하셨잖아요. 하트하고 그 위에 레이어드 하셔도 되게 예뻐요. 그렇죠. 여기다가 만약 이렇게 하트 하셨으면 여기다가 하트 똥똥똥 올리셔도 되겠다.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제 처음 보여드렸던 그 퓨어 화이트 라인이지만 네. 만약에 아, 내가 크리스탈 화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블랙홀 같은 느낌의 하트를 만들고 싶어. 그렇다고 하시면 블랙 깔고 그 선생님 구입하셨던 크리스탈 화이트 제일 이쁘 작은 애 깔고 거기에다 하트 하시고 유리젤 바르면 이렇게 좀 네온빛도 만들 수 있고 되게 굉장히 입체감 있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색깔을 포개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왜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컬러로 안 만들고 밑에 블랙 깔고 또 위에다가 화이트로 하고 하냐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색깔 두 개를 포개서 하잖아요. 그러면 더 3D 같은 느낌이 나요. 훨씬 더 입체감 있게 볼록 올라온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색깔 자체가 만약에 골드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입체감이 여기서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리얼 생 리얼 3D 아트를 하고 싶다. 무슨 그 3D 안경 쓴 것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컬러 두 가지 서로 기능이 떨어져 있는 애들을 반반 레이어드해서 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블랙을 깔던 버건디를 깔던 밑에 색깔 베이스를 까시고 거기 위에 화이트 크리스탈로 모양을 잡으신 다음에 레이어드를 하시면 더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아트 하나 한 것 같은데 우선 탑질까지 두 개 했어요. 네. 아 그래요. 맞아요. 할 거 많아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시네요. 갈 거 많아요. 저희가 아트가 엄청 많죠. 이제 한 곱이 이제 한 곱이 이제 1차 아트 했어요. 저희가 아마 지금 4번까지 기록해서 4번까지 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4번까지 다 하려면은 오늘 아니야 1시간 만에는 못 끝내겠구나. 네. 죄송해요. 저희가 초승달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은요 저희 오늘 아트 다 못하고 그냥 중간에 끊어야 돼요. 저희가 어차피 방송은 제 방으로 올려, 그러니까 저장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놓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미 좀 다른 분들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은 아트 보여드리는 게 좋잖아요. 보여드리는 거 또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저장하니까 네, 저장한 걸 보여주실 수 있게 보실 수 있게끔 저장해 놓을 테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아트를 향해서 좀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한꺼번에 동시에 끝났습니다. 네. 조금의 골드만 사용할 수 없나요? 저희가 이게 세트 구성으로만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세트 중 골드만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왜요? 왜 골드만 없지? 다 쓰셨어요, 혹시? 자, 우선, 요 디자인은 여기까지 해서.